안녕하세요. 선생님들 반갑습니다. 지금 실전 모의고사 무료 특강 난이도 중 모의고사 지금 실시 중이고요. 저는 이제 조금 더 선생님들께 드릴 자료 좀 더 수정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선생님들 실전 모의고사 계속 보셔야 한다는 거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런데 오늘 난이도 중 모의고사로 준비를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난이도 상이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. 대학교 수진들이 함께 출제한 문제이다 보니까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뭐 다문화, 장애, 그다음에 또 이제 가치 교육, 요즘에 또 가치 교육을 인성 교육하고 연결해서 요즘에 이제 인성 교육에 관한 정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인성 교육하면 예전에 생각하던 그런 교육부 자료집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놀이 중심의 인성 교육이 또 강화되고 있고, 놀이 중심의 인성 교육은 대체로 가치 교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또 민주 시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, 최근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적중 문제들로 준비를 했습니다. 혹시 오늘 시험장에 오시지 못한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다음 주에는 난이도 상 모의고사지만 선생님들 시험에 관한 두려움은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. 책 보고 답을 다 쓰셔도 좋습니다. 지금 시험 보시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께는 큰 공부가 될 겁니다. 자, 선생님들을 응원드리고요. 이지선 강사는 많은 대학 교수진들과 함께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더 좋은 문제를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적중 문제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